안녕하세요. 저는 영상과 설치를 하고 있는 송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와 개인을 나누는 경계에 관심이 있으며 리서치를 기반으로 젠더, 인종, 노동, 기억의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초기 작업은 우선 미술을 하려고 했었던 것보다는 당장 저한테 직면했던 문제가 작업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체성이나 또 국경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여권이나 그다음에 인터넷상의 저작권 문제로 볼 수 없었던 영상 같은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입체나 영상적으로 만들었었고, 그 상황에서 겪었던 타자가 되는 상황이나 가치 판단이 불확실해지는 경우가 여전히 지금도 작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네일즈나 립싱크 포 유어 라이프 같은 경우 집단과 개인의 충돌 지점을 발견하고 가치 판단이 불확실한 영향을 시각화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후 작업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비디오 작업 인버트, 그 다음에 카메라 안경을 통해서 카메라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거짓 정보를 쉽게 생산하고 배포하기 쉬운 리터러시적 접근이 필요한 매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짓 뉴스에 대한 문제는 버섯과 명상이라는 비디오 작업에서 정보를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경계조차 쉽게 조작 가능하다는 질문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근래 작업은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변질되며 상호간에 스며드는 현상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또한 최근 관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는 노동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방법적으로 리터러시라는 문자를 읽고 쓰는 문해력을 시각언어로 치환시켜 다시 읽기와 다시 쓰기를 영상 매체와 물질을 통하여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4개의 단편 비디오 작업들을 재편집하여 파우스트 장편을 만들고 있는 비물질 작업과 유리를 녹이고 재조립하는 이네일처럼 2개의 다른 매체들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을 발견하고자 매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벨러라는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리서치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은 인간의 노동과 그 다음에 AI에 대한 작업으로 하반기 개인전에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인간의 신체와 근대화라는 주제로 협업을 진행 중인데요. 가능하다면 하반기 오픈 스튜디오 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독립적인 공간이 주는 그 안정감 때문에 저희 지금 리서치 단계에 있는데 리서치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니까 이 원래 있었던 곳에서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풍경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나중에 촬영을 할 때 촬영을 할 수 있는 소스나 아니면 공간적인 상상력이 약간 확장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